이데일리 TV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동화기업, 하이트진로, 삼성증권, KG 이니시스, 롯데칠성, 대덕전자까지 올렸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동국제강, DPC, LG화학,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VTGMP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TCK 있고요, 삼성증권, 한신기계, 그리고 제로투세븐, 서부T&D까지 선정을 했네요.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LG엘로비전, 삼성증권, 현대그린푸드, SPG, 인터파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종목들 뭐 항상 나온 거 나올 때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좀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간 좀, 예, 좀 선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시장이 뭐 주요 아시아 시장보다는 조금 좋아요. 항생 같은 건 지금 좋은 흐름이지만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나은 그런 흐름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원달러가 조금 보시면 하락하면서 워낙 아주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예전만큼, 작년만큼 이렇게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갑자기 추세가 바뀌면은 꺾이게 되면은 손실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손절 같은 경우도 빨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도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신 분 계세요.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대응을 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럴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도 중소형주들 크게 못 올라간 종목들 있거든요. 회사가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조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종목 잘 또 분석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RS 오토메이션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오토메이션, 로봇, 자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모션 제액이라든가 그다음 에너지, 제어 장치에 대한 제어 솔루션을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ESS용 PCS, 전력 배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해서 에너지를 이제 어때요?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ESS 관련된 부분도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관련된 PCS도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주요 초점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 이제 위기가 좀 왔을 때 과거에도 항상 보면은 큰 위기가 오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사업을 만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도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봤을 때, 뭐,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극복하는 그러듯이,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자동화, 이런 부분으로 좀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공장의 뭐 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그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성장 모멘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이제 미국 주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미 시장에도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을 한다라는 게 나오면서 시장도 확대해 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크게 뭐 상승하지 못했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작년에는 좀 올라갔지만은 올해는 조금 시장이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는 갇혀져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정도 지금 올라온 그런 흐름인데, 근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한번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지지를 지금 받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밀린다 하면은 이 가격대까지 8,500까지 밀려도요. 앞에 있는 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뭐 지난 1월 25일에 11,550원을 지금 만든 그런 흐름인데 그거 돌파를 해서 13,000원 또는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었고 오늘은 보합권 흐름이고요. 실적은 뭐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4,000원까지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LG 헬로우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CJ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LG 쪽으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LG 그룹 쪽에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뭐 케이블 TV라든가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 그다음에 방송 광고 등 이 방송 통신 서비스의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가입자들에게 좀 제공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뭐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게 봤을 때 올해 조금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인터넷하고 이 알뜰폰 사업 쪽에서의 뭐 LG U+ 망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개선에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OTT 시장이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형성이 되는 미국 같은 경우 디즈니라든가 뭐 넷플릭스 이미 시장을 좀 장악한 그런 부분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하고 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업체들끼리 또 어때요? 뭉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OTT 사업자하고 손을 잡고 이제 가입자를 좀 확보해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여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 충전 관련된 부분도 좀 신사업으로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LG 헬로우 비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가가 지금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며칠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좀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한 5,250원 밑으로 해서 한 5,000원까지 들어왔을 때 이 가격대를 한번 좀 잡아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얼봉에 봤을 때도요. 더 이상 이제 빠질 게 없어요. 최악의 지금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후퇴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테마라든가 이제 섹터가 만들어지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주봉을 봤을 때는 지금 한 목표가는 한 7,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중단기적으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헬로 비전 오늘 1%대 약세 흐름인데요. 지금 상황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 목표가는 7,000원으로 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 비전,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이제 예, 현대 그린푸드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린푸드 식자재 유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애쉬 업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애쉬 업체라든가 납품을 하고 또 급식에도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어려웠죠. 그래서 예 이것도 더 이상 납품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외식을 해가지고 먹어야지만은 먹질 않았는데도 이 회사가 버티고 있다. 또 급식도 중단해가지고 버티고 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어때요?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겠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세계 식량 가격이 어때요?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군요. 뭐 원가가 또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수익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어때요?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다.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목표가도 또 상향 조정했다고요? 예, 그렇죠. 목표가 상향도 있고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한 7,7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예. 매출 같은 경우는 야, 225억 정도 나올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는 그런 구간에서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극장 관련해가지고 CJ, CGV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 그린푸드, 식자재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에서 딱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은 있지는 않거든요. 화끈하게 뭐 올라갔다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11,300원인데 뭐 이 가격대 뭐 괜찮고요.
좀 더 밀려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21선 깨져도 괜찮고 뭐 62선까지 와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우리가 좀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좀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충분히 좀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14,000원에서 또 16,000원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11,000원대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번 1분기 때는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2분기 이후부터는 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 주가를 한 14,000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모멘텀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그린푸드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대표님 관심주 봐야 해요. 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IT센을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야기했던 네, 종목이기도 근데, 하네요. 네, 그때는 이제 방송 채널에서 이제 선정해서 했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직접 오. 제가 그날 보고 오, 이 종목 괜찮다. 이 종목을 좀 가져가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매출이랑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예. 뭐 IT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SI죠, 시스템 통합 쪽 관련해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컨설팅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뭐 시스템 개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웃소싱 관련해 가지고도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스템 통합이라 이게 깔려 넣으면은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시장이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고정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수익이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회사에죠? 19센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삼성화재의 뭐 바이오 인증 전장, 전자 서명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인증, 보안 관련된 부분, 또 뭐 이렇게 되면 또 블록체인 뭐 해가지고 보안 쪽 관련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면허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뭐 또 여권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모바일 여권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백신 여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인증 그런 시스템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금 거래소를 자회사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원 달러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그렇게 크게 치고 나가진 못하고 있어요. 본다해서 외국인이 뭐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후에 추세가 바뀌었을 경우는 다시 한번 안전 자산 쪽으로 특히 이제 코인 쪽에서도 몰려갔지만 코인이 뭐 이번 달에는 지난달 5월 달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6월 초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6월 중반이라든 후반 쪽으로 코인도 좀 좋지가 않게 된다면은 당연히 또 안전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자 말씀드리겠고, 또 정부 측에서도 뭐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서의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봤을 때 좀 보시면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신호를 한번 바라보자. 여기서 한번 추세가 상승세가 한번 나왔던 거래량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예. 그리고 나서 한번 숨죽이를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평선 같은 경우도 눌림 구간에서 5, 10, 20 이렇게 60까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한 번만 양봉이 떤다 하면은 바로 이평선도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잘 좀 봐보자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5,98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7,500원, 손절은 5,59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센 오늘 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980원, 6,000원보다 아래로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7,500원으로 확인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5,59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센까지 알아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